타이어 사고가 7, 8월, 그러니까 여름철에 유독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타이어 사고가 여름철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도로 노면의 온도 때문이거든요. 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달아오른 이제 아스팔트는 이제 신발을 녹이거나 심지어는 그냥 고기를 이제 거기다 얹어놓으면 고기가 익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뜨거운 이제 아스팔트에 타이어가 이제 장시간 노출되면 타이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니까 굉장히 압력을 이제 밖으로 이제 팽창시키겠죠. 이렇게 타이어가 압력이 증가하고 가열되어 이렇게 심하게 가열될 경우에는 타이어가 찢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들 이 빗길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빗길이 위험한지, 실제 어떤 상황이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최 변호사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 변호사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런 거잖아. 지금. 당신의 일상을 책임질 뭐야? 이걸 엔진을 해. 뭐야, 엔진을. 아니, 잘하다가 왜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부러워. 귀까지 많이 해줬어요. 뭐, 이 자리에 또 감투를 씌워주니까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야. 누가 씌워줘서 자기가 혼자 써도 씌워줄 때 누가. 아무튼 제가. 자기가 스스로 쓰는데. 자, 일단 빗길 운전이 위험한 이유. 바로 이제 수막 현상 때문인데요. 차량이 이 물 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면은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마치 수상 스키 탄 것처럼 뜨죠. 예, 그 위를 딱 떠서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타이어의 홈인데요. 타이어에 나 있는 그 홈이 이 빗물을 빼는 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홈을 통해서 수막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알수록 정말 여름철 타이어 점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올여름 타이어 점검 꼭 잊지 마시고요. 알짜왕에서 알려드린 정보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